눈 드는 곳마다 초록의 향연이다. 집에 있기엔 아까운 계절. 느낌이 플레인이 더 좋아. 지은 씨가 산에 가져갈 도시락을 싼다. 이건 너무 나만의 제조 방식으로 나 먹을 걸. 오상한 샌드위치. 찜도 안 달거든요. 빵을 만들어 봤어요. 건강한 음식만큼 회복에 좋았던 건 매주 다녔던 등산이었단다. 만들었어요. 처음에 이 사람하고 갈 때는 앞이 궁금한데 2km밖에 못 갔어요. 그러니까 2km 몇 번 가다가 3km까지만 혼자 한동안 다녔어요, 계속. 근데 도착 목표점이 6km인데 6km를 너무 까마득하고 갈 수 있을까 싶어갖고. 맨 처음에 나랑 출발하고 여기 와서 다닐 때는 상당히 절실한 때였어요. 건강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녔고,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서 나는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빠진 거고, 뭐 집사람은 다행히 혼자서 그걸 쉽지 않은 길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. 나를 버리고 잘 있으라. 좀 떨어져 있어보자. 그전에는 산에 다니려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이 머리에 80%, 산은 거의 없고 이제 20%는 뭐가 있을까? 하여튼 그 하여튼 뭐가 그럴 거고. 야구. 지금 야구도 뭐 그거는 그냥 딸내미. 그냥 19예요. 나머지 20%는 나는 있나? 1%? 아니 당연히 있겠지. 이걸 뭘 곤란하게 물어보고 그래. 빨리 가세요. 네. 빨리 일어야 돼요. 나 지금 네. 계란도 삶아야 되고요. 네. 지금 저기에 가서 또 이것도 닦아야 되고. 잘 계세요. 일 많이 해놓으세요. 활기찬 아내를 보니 새삼 뿌듯하다. 당연히 좋죠.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러려고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진짜 이러고 못 나갔어요. 밖에 잘 못 나가고 일상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게 100%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목표예요, 사실은. 오는 길에 만난 지인과 산행을 시작하는 지연 씨.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이 오르는 코스다.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. 아, 이게 숨은 차요. 아, 이게 완만한 건데. 그래도 정상을 밟아볼 작정이다. 얼마나 올랐을까? 쉬어가기 그만인 곳. 발 안 담글래? 응. 땀을 식히고 가기로 했다. 우와! 우와! 끝내준다. 얘는 이런 햇빛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지, 물이? 같이 산행을 한 몇 년 사이 놀랍도록 변했다는 지연 씨. 얼굴이 달라졌어요. 오히려. 얼굴이 달라졌어요? 예. 얼굴이 그때보다 더 예뻐요. 언니는 내가 그런 말 하면 막 말 같은 소리 하라고 신경질 내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. 그때하고 달라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힘없는 푸석푸석했잖아. 소녀 같은. 계속 쭉 봤지.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하다니까요, 언니는 지금. 오. 일단은 인간은 걸어야 될 것 같아. 어딜 가서 걷든 걷고 움직이면 산다야. 당연한 걸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다.